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유엔일세 전자전문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욱입니다. 먼저 2022년 10월 이 저널 클럽에 초청해 주신 나노기술 연구협의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Integration of Multiple Electronic Components on a Microfiber Toward an Emerging Electronic Textile Platform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논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실에서 2022년 6월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본 논문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실에서 일했던 현재는 큐슈대학에서 포스닥 과정을 밟고 있는 환성빈 박사님, 그리고 현재 화학연구원에서 근무 중인 강민지 박사님 두 분께서 소개해 주신 내용입니다. 계속 진행에 앞서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전북대학교에서 전자 디바이스와 나노소재 합성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자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웨어러블 디바이스 플랫폼 그리고 전자 섬유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고,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2차원 금속 단결정 나노 시트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통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플렉티블 일렉트로닉스, 웨어러블 일렉트로닉스라고 할수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오버뷰, 그리고 최근 전자 섬유에 대한 연구 진행 방향, 그리고 오늘 발표할 내용, 그리고 서머리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미컨덕터 인더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건데요. 저희가 진행 중인 일렉트로닉 파이버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를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more than more라고 하는 무엇으로를 벗어나는 그 이상의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more than more에서는 diversification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반도체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반도체의 필요성,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아날로그 또는 패시브, 하이파워, 센서, 그리고 바이오 칩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 인간과 환경, 주위 환경과 인터랙션 할수 있는 새로운 디바이스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더 자세히 확인해 보면 결국은 뉴로모픽 디바이스라든지 노블 디바이스 플랫폼, 그리고 이 패키지에 대한 부분도 다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